너 왜 장가 안 가?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나, 상대가 확실하게.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결혼 좋아? 알겠어. 왜 좋아요, 결혼이? 그럼 안정감을 주고. 어때, 집에 가면 이제 외롭지 않잖아요. 기 빨개지셨는데요? 사람이. 그래? 기가 많이 빨개지셨는데. 어떻게 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이제 자녀도 이제 있으시죠. 아, 저 진짜 행복해요. 공석이 형님, 다들 아시죠? 피지크계 시조세요?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어떻게 보면 또 제 롤모델이었죠. 너 왜 롤모델 이었죠라고? 과거형 속상하다. 제가 군인이었을 때 전역해서 나가서 내가 이거 이런 몸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어서 또 이렇게 LX 휘트니스 문정점에 공사장님 계시는 곳에 또 오랜만에 원정 운동하러 왔습니다. 그냥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피지크계 고인물입니다. 아, 오늘 원래 민수랑 힘이 너무 세갖고 운동 같이 안 하려고 원판 좀 보조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큰맘 먹고 부서 두 숟가락 마셨으니까 형제랑도 운동을 좀 오랜만에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또 우리 내추럴 프로 내추럴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핫한 맞아? 핫한 거 맞다고 해야지. 오케이. 핫한 이제 우영재 선수도 같이 오늘 해서 셋이 등 운동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도 나 지금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아, 지금 그분이 아직 나가 있는 상태구나. 지금 민수 형이 지금 보시면 여기 인제하고 왔어. 목에 나가요? 너 목 어디 안 좋구나. 네, 뭐, 이게 목에 담 걸려가지고 근육이관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또 인제으로 갈 줄 몰랐네. 어떻게 그럼 첫 종목은 프리로 가십니까? 어? 그래? 첫 종목은 프리? 또 프리로 가자고? 아니, 그럼 중간 종목에 프리를 하려고 한 거였어? 좋다 힘든 게? 제가 제일 취약한 운동인데 이거. 형은 모든 프리가 다 취약해. 아, 민수 진짜 크다. 더 커졌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선거 시즌이라 그런지 빨간색, 파란색. 아,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람. 태극기예요, 태극기. 태극기. 형 지금 체중이 몇 키로였어요? 오늘 한 102점 몇 나오더라고. 102. 한 잡으려면 한 2kg 빠지고. 아놀드 클래식 때가 체중 몇 키로였어요? 아놀드 때가 94 됐던 것 같아요. 94. 그때가 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빼신 거예요? 한 2kg 더 뺀 거지. 2kg 정도. 작년 대만이 한 95 됐던 것 같아요. 11월에. 민수 지금 한 120 되지? 아, 지금 다 118. 와, 지금 좋다. 그럼 시합 체중이 한계 체중이 몇이에요? 그거 피지크. 나 105. 이거 설마 막 100 넘게 8? 올라가고 그러는 거야? 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10. 하나. 형 예전에 형제와 같이 운동해보고 놀랬어. 체중도 90kg가 넘어서 내추럴인데. 모르는 거야. 아, 그렇죠. 도핑해봐야 돼. 얘만 아는 거죠. 아홉. 열. 오케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체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힙하고. 하체요? 하체요? 힙도 엄청 커진 것 같고. 좀... 하체 엄청 열심히 하세요. 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야, 가볍게 한다, 다. 저 바벨로 80, 이거 프리로 80이 매치오는거든요. 둘 다 힘들어서 오디오를 못 채고 있는데 공작 형님은 아니 너는 둘 다 진짜 되게 가볍게 템포도 엄청 좋고 개인데 호흡이 안 돌아오는데 좀 너무 차는데 형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님 기억하시죠? 2018년도에 베이징 아마추어 올림피아에서 아 진짜 오래됐다 한 6, 7년 된 것 같아 그쵸? 7년? 그때 둘 다 진짜 아까웠는데 체급이 엄청 사람이 많아서 8체급이었지 8체급 300명 H조까지 나온 거구나 거기서 이제 형님이 1등으로 해서 그랑프리전 올라가고 난 거기서 2등하고 어떠셨어요? 롤모델이랑 같이 아 저 그때 완전 영광이었죠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죠? 형님 호텔에서 이제 형님이랑 같이 방 안에서 막 얘기하고 무슨 얘기했지? 뭐 이런저런 얘기 어떻게 보면 막 와 내 롤모델이랑 같이 이제 시합도 같이 나오고 민수가 왜 생각보다 괜찮네요. 민수가 사회생활 멘트가 그래도 아주 선수님의 롤모델은 누구죠? 좋아했던 거는 철순이 형하고 준영 형님
형을 좋아했죠. 그때 준영님 최전 뛰실 때. 아홉, 열, 나이스. 하나, 둘, 오. 넷, 오. 다섯, 오. 여섯, 일곱. 그러지 마. 전 이걸로 데드를 하겠습니다. 원래 세장 로우는 헤비급 때만 쓰는 거야. 아, 그래요? 헤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형, 뭐 한 100으로 나가시죠? 아, 근데 원래 한 100 정도 나갔지. 근데 배구도 간당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피지컬 선수 중에 아마 한 개씩 좀 꽉 채울 만한 선수가 아직은 없을 거야. 거의 민수가 제일 많이 근접할 거고. 그럼 내가 또 클피로 나가면 108 맞추면 되니까. 108? 3kg 차이밖에 안 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는 클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그게 멋있긴 하지. 사실 그림이 딱. 클피로 넘어가서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아. 넘어가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동기부여들이 많이 되겠지, 사람들한테.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되겠어?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와. MK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이런 깡따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굳이 제 자신을 이기려고 안 하거든요. 준영 선배님께 배운 대보 마인드. 다섯, 여섯, 일곱. 아, 좋다. 아주. 아이. 남자 자존심 있지. 한 칸 더 쪼여매고. 화이팅! 인간적으로 한 장만 빼자. 한 장만 빼겠습니다. 제가 빼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10 안고 자도 왜? 10을 왜 꽂아? 아니, 안 꽂아요? 와, 아니. 아, 그 주말에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 못 걸어다닐 것 같아, 이러다가. 어제 잠자리가 되게 불편했어, 씨. 밤새, 씨. 또! 가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점점 분위기가 다운이 되면서 말이 없어지겠지, 셋 다? 뭔가 조금 있어 보임을 주도하는 것 같은데. 시각적인 효과를. 그쵸. 불필요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형자. 내가 너 까는 거 아니야. 꼭 그냥 하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거 괜히 추가시켜가지고 좀 있어 보일 척 하려고. 제가 등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등 다 셋 다 별론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모여갖고. 근데 또 저희가 앞판에 비해서 이게 그래 보이는 거지. 맞아요. 또 이게 등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게 큰 거 같아요. 앞판에 비해 뒤돌았을 때 임팩트. 그치 그치. 일곱, 여덟. 형 이거 하나만 올릴까요? 어. 아니 더 올려도 돼? 굳이 뭐 하나씩 올리려고. 셋, 넷, 다섯, 여섯. 요즘에 등 운동할 때 그 스트랩 안 끼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 네, 맞아. 그건. 그 누가 뭐 그랬나 봐. 선수들이 대릭이 아 대릭이 네. 그래서 다 또 깝치는구나 다들.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됐어.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방금 제가 민수할 때 관찰해봤는데 네. 올라가기 전에 똥꼬를 딱 조이더라고요.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허리를 과신전되지 않기 위해서 중립대 이렇게? 네, 중립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나 다음 쓸 때 한번 따라해야겠다. 딱 똥꼬를 딱 조아놓고 해야 딱 코어가 다 여기가 중립이 잘 유지가 되더라고. 선수님이 피스하는 거 형제도 저희... 약간 특이점이 치권을 좀 그 제 유튜브에 등 운동하는 댓글에 어떤 시청자가 저보고 등 운동할 때 호흡을 뱉으라고 댓글을 적어주시더라고요. 아. 나도 거기다가 대고 아 예 조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댓글 쓰시는 분을 몸을 내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이제 다 뭐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똥꼬 딱 조이고 네, 대퇴골 외에 좀 딱 걸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네 개. 나이스. 아, 일곱. 나이스. 아, 야, 그만 하면 안 되냐? 아니, 두 개 맞아. 두 개. 아, 하이. 아, 하나 더. 라스트. 아, 오케이. 아, 나이스. 일단 여섯 개째부터 고민했는데, 여덟 개. 아홉. 열. 와. 까먹었어. 여덟. 아홉. 열 개. 열. 다른 선수들 원암으로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내가 해보면, 긴가민가 하고.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겨드랑이 털 좀 밀고 올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도. 와. 민수가 원래 넓은 건 원래 넓었는데, 제 기준에 여기가 빵이 조금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채워졌네요. 역시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 아, 형 이제 카운트 해줘. 일곱. 여덟. 나이스. 아홉. 헤이. 열. 형제는 땀이 많이 안 나는구나. 땀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땀이 별로 없어요. 여름 되면 좀 많아져요. 다섯. 여섯. 헤이. 여덟. 헤이. 아홉. 헤이. 열. 아이고. 아, 민수 그, 너 뭐야, 합인자 그거 하지 않아? 아니, 아니요. 응? 저 제로투어로. 아, 제로투어로구나. 스트랩은 슈퍼비스트. 잘라요? 아, 이거, 이거 잘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아이고. 너 뭐냐? 스트랩 미정. 셋. 근데 처음에 월패치 미션할 때 네.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 저 좀 찍어주실래요? 참 안 나. 셋. 여섯. 민수하고 형제하고 운동 스타일이 완전 다르구나. 어? 민수 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내가 말실수한 것 같다. 민수 형 이렇게 했나? 민수 약간 이렇게 거상시켜 놓고 약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씨, 입이 망정이네. 열. 저는 10개 이상은 좀 특별한 날에만 하는 편입니다. 특별한 날이 어떤 날? 오늘 같은 날? 좀 그 다이어트 막판에 센 거 들어갔지. 강한 놈이 들어왔을 때. 공성 형님 멘트가 생각보다 되게. 아, 이거 진짜. 매우 심쾌해요. 아, 똑같아, 아까 너랑. 지금 승모로 딱 들어오죠? 그럼 어디로 들어와? 승모로 들어오죠. 너 지금 그렇게 먹인 거야, 지금 설마? 그러니까. 아니, 음료수 먹이는 거 같은데. 난 방금 전에 기립 끊으려 했거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플레이트가 계속 닿으면서 해도 돼? 아니, 안 되죠. 내가 입이 방정이네. 아, 나는 그 팀 A1의 그 뭔가 노하우가 있는.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민수가 계속. 네. 전에도 한번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네. 둘이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운동 계속 같이 하자고 하는데 좀 겁나더라고. 좀 후회되시죠?
아니 약간 약간 존중해줄 줄 알았어 나를. 나약함을 좀 존중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 별로. 이 목걸이는 누가 준 거야? 목걸이. 이 목걸이? 이거요. 어 크리스찬이야 너? 아니 제가 산. 아니 종교가. 십자가요? 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 그래. 무교야 무교? 네. 아니, 자꾸 입이 방정해. 타율이 좀 안 좋은데. 아, 민수 종교 있어? 저 무교입니다 무교. 무교? 어. 형님 불교시죠? 아, 아니야 나도 무교야. 아. 여섯. 일곱. 오케이. 딱 담배 하나 피우고 싶은 타이밍이지. 그래서 저 혼자 하면 한 요 정도 한 40분 정도에서 담배 하나 피거든요. 여태 보면 중간에 담배 피고 오는 게 옛날 대보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그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또 한 시간 또 하고. 아 나 그게 신기해. 전 담배 한 번 딱 피면 집중력이 팍 끝나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집중도 있게 또 열심히 하는 거지. 됐어. 일곱. 여기에 지금 딱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아홉. 저는 주로 거의 운동을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다른 선수분들하고 운동을 같이 하면 하다 도망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환형하고 운동할 때는 진짜 도망치고 싶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민수 형이랑 운동하면 어? 중량이 되게 두서없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첫 세트 웜업 45kg 하고 막 갑자기 2세트 때 90kg가 돼 있어. 생각해보면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거든. 그냥 손에 가는데 꼭 감각적으로. 여덟. 아홉. 두 개. 아 진짜 딱 한 8개 해야지 마음 먹었을 때 막 보조하는 사람이 막 2개, 4개 이러면 진짜 싫어. 그 준영 선배님 그거거든요. 나 이제 10개쯤 됐을 때 저희는 이제 보통 2개, 3개 하잖아요. 어. 10개도 김대만 뭐 야 뭐야 무게가 갑자기 올라왔네. 하나 8 이제 8개 더. 하나 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준영 형이 보고 계셔.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아 또 나올 것 같아. 어, 이제 올려드릴까요? 어? 아니 아니 괜찮아. 어 너 지금 나 먹이는 거야 지금? 제일 얇다고 지금 먹이는 거야. 아니 아니 올리면은 그거죠.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와. 형님은 제가 110, 3칸, 2칸을, 3칸 올렸습니다. 3칸.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는 좀 하는 거야. 보조하겠습니다. 됐어. 이거 다 꽂고 하네요. 와. 아, 다 꽂았어? 아니, 한 칸 하나 남겼어. 아, 너도 이걸로 해? 줄일라 그랬는데. 아, 대박, 대박. 줄일라 그랬는데. 와.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 네가 먼저 힘써. 그렇지. 여기서 네가 힘. 여섯. 힘. 일곱. 세 개, 세 개, 세 개. 여덟. 헉. 아홉. 아, 나 저, 왜 올려줘? 나 다리 아닌데, 자꾸. 아, 형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먹이네요, 은근히. 다행이네요, 제가. 민수랑 형제보다 나이가 더 많아서. 우와, 둘. 우와, 셋. 우와, 넷. 우와, 여섯. 우와, 여섯. 우와, 일곱. 우와,
그 유진 씨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한다면서 저번에. 저를요? 너가. 제가요? 아니야? 아 형제 잘 안 걸리는구나. 되게 의식하는데. 국내 프로 선수들은 다 아무래도 그 대만의 H신이라는 선수가. 아, 그 친구 좋아. 성격이 좋으니까. 형 그 선수에 졌었어. 재작년 재팬 때 형 물탱크로 나가가지고. 대만에서는 진짜 연예인급이니까 인지도 이런 면에서도. 그리고 나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나이가 형님이랑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또 나이 많다고 또 까네. 민수도 딱 자기가 볼 때부터 하나구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와. 바디가 원래 이렇게 명치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허리가? 근데 MK에서 운동하는 그 친구들이 운동을 되게 다 하드하게 잘하더라고. 아, 엄청 빡세게 하더라고. 딱 그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MK 분위기가. 막 선수도 많고. 헤이. 여덟. 아홉. 두 개. 열. 하나. 하나. 둘. 또. 세. 두 개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존나 싫어.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하나만 더. 아씨. 일곱. 여덟. 아홉.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아, 내가 제일 고생한 것 같아. 아, 네, 오늘 봉철 형님이랑 그 형제랑 등운동 빡세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형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고 버거웠어요. 이렇게 항상 혼자 깔짝깔짝 하다가 동생들하고 선수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아, 열심히 해야겠다 싶네요. 아,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거짓말. 너무 반성적이네. 그러니까 너무 정직한데?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